울산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일하던 2014년 12월 북구 신청동 토지를 매입한 뒤 2019년 해당 토지를 매각해 3억 6천만 원의 차익을 얻은 걸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이 과정에서 송 전 부시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고 보고 있지만 송 전 부시장은 매입 당시 이미 도로 개설 계획이 수립돼 있었기 때문에 개발 계획을 악용한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.